오랜만. 미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그쵸? 안녕. 오랜만입니다. 그쵸? 거문아트 V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방금 저녁 먹고 왔구나. 뭐 먹었어? 오늘 점에 아, 저녁 메뉴 추천해줬어야 되는데. 브이로그 봤어요? 어때? 좀 새로운 모습을 봤나? 좀 새로운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생각보다 그 보신 것보다 그 브이로그에 나온 것보다 생각보다 운전을 잘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생각보다 운전을 잘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잘 왔어요, 그쵸? 이제 주유 잘 하나? 아, 제가 주유소는 또 처음 가봐가지고 원래는 셀프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네 너무 아, 네. 아, 일단 주차를 하는데 아직 제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거리를 재는 공간 전제 주차를 원래 진짜 잘했었거든요. 그때 시험 볼 때나 배울 때 주차 T자 코스랑 주차를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주차 게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서 아 내가 그쪽에 좀 감각이 있는가 보다라고 그게 제일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봤는데 무슨 얼굴이 표정이 제가 그렇게 제가 생각보다 리아의 말을 안 들어줬더라고요. 저는 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아 리아의 말을 내가 못 들어줬구나 하고 보면서 자꾸 그랬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즘 운전 많이 했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네, 마지막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와 진짜 조금만 더 하면 그때 제가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또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여기 태워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집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왔는데 이제 다들 말씀해 주시는 게 생각보다 운전이 스무스하다고 부드럽다고 네.
해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운전 금방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는데 운전을 할 차가 없어요. 운전을 할 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조금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더 이상 운전 연습을 할 수가 없어. 왜냐? 차가 없거든. 네. 거기까지. 근데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도 실전은 처음이었었어서 그래도 좀 기억이 좀 전보다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 안 본 사이에 머리 많이 길었죠? 그쵸? 우리 진짜 많이 길었어. 이제 아 이제까진 아닌가? 아직인가? 아직이긴 한데 아직이긴 한데 되게 오랜만에 브이앱을 하니까 나만 느낌이 다른가? 왜 이렇게 느낌이 좀 진짜 얼마나 됐지? 이렇게나 어색하다고? 나 왜 어색하지? 생각보다 진짜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브이로그엔 다 안 나왔지만 리아랑 저랑 그 사진에 나왔던데 그 곰돌이 키링? 그것도 맞추고 그것도 이제 막 쇼핑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좀 브이로그를 뭘 찍는 느낌 찍긴 했지만 막상 실제로는 되게 둘이서 진짜 드라이브하러 바람 쐬러 온 느낌이 그냥 친구들끼리 놀러간? 친구끼리 놀러간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었어요. 계속 찍으면서 그랬거든요. 아 되게 좋다 좋다 핫초코 마시면서 좋다 핫도그 먹으면서 좋다 운전하면서 좋다 이러면서 계속 좋다 좋다 하면서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리아가 면허를 따서 제가 조수석에 앉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리아의 운전면허, 리아가 운전면허를 언제쯤 딸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도 몰라. 그날까지. 뭔가 머리가 뭔가 착 붙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드라이를 제가 이런 거 잘 못 만져서 제가 운전하는 모습이 거울 보는 느낌이라고요? 근데 나 생각보다 긴장 안 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화면에서 다 보이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 역시 네 그렇습니다. 긴장을 생각보다 많이 했더니 왜 이렇게 긴장해 있지? 이러면서 재밌었습니다. 핫도그 진짜 가서 꼭 드세요. 진 제가 그 저번에 얘기했던 전주에 있던 제 인생 핫도그를 이길 만한 정도였어요. 진짜 인생 핫도그 바뀌었어. 양평 두물머리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가서 나중에 이제 날씨도 풀렸잖아요. 날씨도 풀렸으니까 가서 꼭 드셔보시길 바라요. 잠시만요. 으이! 잠깐.
잠깐만. 아. 예지 선배님 된 소감은? 라고 물어보셨는데, 근데 참 신기해요, 그냥.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데, 소감, 제 소감이라기보다는 저희 후배 이제 열심히 응원해줘야죠. 그쵸? 오오, 너무 귀엽던데? 이거 맞나? 이건가? 이건가요? 제목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오오, 너무 귀엽잖아요. 오오, 되게 진짜. 저도 그 버블에서 가끔 그런 거 처음으로 이모티콘처럼 만들어서.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전 수록곡도 되게 좋던데, 탱크도 너무 좋던데. 누구랑 사이가 제일 좋냐고요? 사이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두 친구 빼고는 한 5명이 저희랑 연습생 때 같이 함께 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베이님하고 서류님 빼고 아마 5명은 다 함께 연습생 생활을 했던 친구들인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사투리 쓰던 친구, 그 친구 덕분에 그 사투리를 좀 이렇게 쓰게 됐다라고 했던 게, 제일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진이었거든요. 진이랑 아무래도 제일 친한 것 같은데, 진이랑은 오래 같이 살았죠. 한 숙소에서 3년? 3년 같이 살았고, 진이 13살 때부터 데리고, 이제 저희는 주말반이라고, 진이도 아마 부산 살아가지고, 저희 주말반끼리 이제 그런 연생 친구들끼리 물론 다 친하고 돈독했지만, 아무래도 같이 살고 좀 동생이다 보니까 또 많이 챙기고 하다 보니까 되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얘기했죠? 언니, 언니. 진짜 진이가 사투리가 되게 매력 있어요. 귀여워요. 맨날 이제 되게 기억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또래 친구들끼리, 그 저희가 이제 주말반을 하면은 일요일 날에 이제 평일반 친구들은 쉬는 날이었고, 주말반은 일요일 날에 6시까지 연습을 하고, 그 뒤에가 조금의 자유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쉬는 날은 아닌데, 한 하루 반은 연습 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희 주말반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거의 다 또래 친구들이었는데 숙소에서 이제 되게 그렇더라고. 그때마다 이제 진이랑 같이 이제 데리고 가면서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추억이 많아요. 맨날 이제 숙소 들어오면은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언니 저 놀아줘요 이러고 언니 저 놀아줘요 이러고 나중에는 같은 방 썼어요. 같은 방 써서 이제 끊겨요? 좀 끊긴가? 많이 끊기나 보네.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괜찮나요? 약간 제가 지금 이 방이 와이파이가 조금 잘 끊겨요. 근데 제가 침대 쪽으로 가면 거의 끝과 끝이어서 제 대신 됐나요? 네, 괜찮아요. 자, 어쨌든, 네. 나 여기, 저 지금 침대에 놔두고 여기 의자에 앉았거든요. 바로 앞에. 그냥 취조당한 느낌이야. 어쨌든. 네. 일단, 네. 진이 일단 너무 착하고 귀여워요. 진짜 귀엽고. 말도 진짜 잘 따르고. 데뷔 전부터 이제 정말 계속 꾸준히 응원을 했던 친구인데 데뷔를 하게 된다는 소식도 듣고 근데 또 지하에서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했어 동생 이러면서 네, 되게 제가 정말 많이 응원하고 아끼는 친구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진짜 언니 진짜 사투리는 진이 원래 근데 진이 말고도 그냥 주말반 친구들은 거의 다 반 이상이 부산 친구였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저도 데이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데이터가 되나? 또 멈췄어?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떡해? 어떡하지? 자, 조금만 더 움직여 볼게요.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아직도 끊겨? 끊겨요? 조금씩 자주 끊겨요. 아, 그렇다면
여긴 괜찮나?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조명이 이래도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나 정말 취소당한 느낌이야 지금. 네. 모자를 다른 걸 갖고 와 볼게요. 잠시만요. 상당히 그러니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녁까지는 아니고 한 2시간 뒤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아 끊겨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여긴 너무 어두운데? 여기 너무 어둡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괜찮나? 여기는 잘 되는데, 와이파이가?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됐을까요, 조금? 괜찮아졌나요? 조명이 이게 가린다. 네, 여러분 전 지금 방 문 옆입니다. 와! 네, 아이고야. 괜찮아졌을까요? 근데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얼굴 왜 이렇게 빨갈까요? 다이조부? 괜찮나요? 네, 전 괜찮습니다. 이제 끊기지 않을 거예요. 네, 방문까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라기보다는 제가 자리를 옮긴 거죠. 우리 미찌를 위해서. 이제 안 끊긴다. 다들 왜 이렇게 웃어? 다들 왜 이렇게 웃지? 아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조명까지 이렇게 딱 그거 보고 한 건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쵸? 이게 좀 저화질이어도 좀 잘 봐주세요.
아빠 지금 하늘 좋아요? 다행이다. 미찌한테 윙크해달라고요? 윙크. 이쪽이 잘 안 돼요 아직. 이쪽은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앞머리 한 번만 내려달라고요? 앞머리면 이 앞머리인가? 그쵸? 저도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그것도 중학교 이후로 내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있으면 없는 게 편하고 없으면 내려보고 싶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없는 게 편하긴 해요. 왜냐면 저희 춤추면서 또 생각보다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싶지 않거든요. 포니테일이 좋은 점은, 저는 원래도 개인적으로 포니테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일단 춤출 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머리를 풀고 하면은 생각보다 머리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내려서 머리를 이렇게 자꾸 만지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거추장스럽고 힘들더라고요 무대할 때. 근데 이제 앞머리까지 있으면 그렇게 못 넘기니까 그게 좀 힘들 것 같다는. 근데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머리카락도 춤을 추는 걸. 그거는 그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춤을 추다 보면 여기도 힘이 생겨요. 여기도 힘이 생겨서 그 앞에 그 거추장스러운 머리를 한 번에 넘겨버리기 위해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그 뭐랄까 그런 신경이 조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두상에도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게 되게 말 같지 않은 그런 소리일 수도 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제 맘대로 정수리가 컨트롤이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또 저 장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장미를 댓글로 이렇게 한 다발로 이렇게 보내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장미 좋아해요. 티엠아이 손톱이 건강해졌다? 계속 자랄 때마다 자르고 있어요. 손톱이 매우 많이 건강해졌다? 손톱 건강 중요하죠.
제가 네일 아트라는 걸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걸 많이 하다 보면 이 친구가 건강을 잃게 돼요. 얇아져. 계속 이게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하니까. 그래서 나름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렸더니 좀 여기 반 이상이 좀 건강한 손톱, 새로 자란 손톱이 좀 단단해진 게 느껴져요. 뿌듯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염색하면 무슨 색으로 하고 싶어?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이 색깔로도 한번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레드? 레드? 그렇습니다. 레드나 핑크? 좀 붉은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드는 생각.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보이지? 위치 근데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물론 봐야 될 텐데, 그쵸?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미찌한테 미찌도 또 많이 보고 싶어 했을 테니 항상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여줬다가 제가 그때그때마다 셀카를 바로바로 찍어서 보여줬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요리 방송 뭐할 거냐고요? 그건 비밀. 비밀. 근데 첫 시작은 어려운 거안 하려고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안 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봤던 거, 한 번쯤은 해봤던 거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하지만 비밀로 하겠습니다. 비밀로 할 거야. 안 알려줄 거야. 그때 재밌게 그래야 그때 재밌게 볼수 있잖아요, 그쵸? 아, 근데 메뉴를 안 알려주면 같이 못 따라하는구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댓글 보는 중. 아무리 해도 멀티 능력이 길러지진 않더라고요. 그건 제 집중력에 그거인가 문제인가 봐요. 사실 멀티 안 돼도 뭐. 최근에 느낀 게 제가 생각보다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중력이 진짜 제 그 직업에 포함된 것들만 약간 춤 아니면 노래 이런 거 외밖에 그런 거밖에 집중 그런 것만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 아이쇼핑을 하다가 아 뭘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이쇼핑에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다음 할 게 생각났어. 어 맞다. 근데 예를 들어 아 우리 집에 먹을 게 떨어졌었는데 그러면 이제 배달로 주문을 시킬까 하고 이제 한 가지 딱 끝내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킨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게 생각나면 다른 걸로 바꿔요. 다른 걸로 바꾸고 아 배달을 시켜야겠다 하고 이제 또 배달을 시켜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사야 될 거를 기억하고 할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까먹고 아 맞다 나 오늘 뭐 예를 들어 그 드라마를 봐야지 하고 이제 드라마를 보려다가 아 맞다 지금 이 시간에 뭐가 나올 시간이야 하고 또 딴 걸로 가요. 되게 줏대가 없는 느낌? 제가 줏대가 있으면서 없으면서 있어. 되게 이상한 말이지만 없으면서 있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저 진짜 뭐 숙제 같은 거나 이런 건 꼭 하고 놀아야 약간 좀 더 스트레스 덜 받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 뭔가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급한 그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들을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그런 축에 못 낀다 하는 거면 되게 진짜 잘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에 느꼈어요. 최근에 조금 이제 쉬면서 아 이거 해야겠다 하다가 어? 갑자기 생각나는 거 갑자기 바꿔. 그래가지고 다음날이 결국 다시 돌아와요. 그게 아 맞다 나 이거 사기로 했지 하고 또 돌아와요. 한 3일 연속 간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아직도 못 샀어요. 사려고 했던 옷을 아직도 못 샀어요. 볼티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티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티지 좋아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였나? 너무 당연한 소리였나요? 근데 그쵸 약간 네 그렇습니다. 나오면 들어보세요. 저는 스포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저는 화끈하지가 못해서 그래서 저는 zip. 내일은 25, 21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제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진짜 늦게 끝내요. 제가 드라마를 바로바로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흐름이 끊기면 좀 안 보거든요.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다 좀 지난?
좀 지난 드라마 정주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미 다 나온 거. 저는 그걸 못 기다려요. 생방송으로 난 기다릴 수 있는 그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미 완결된 거를 챙겨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제가 최근에 멜로가 체질을 다 끝내고 이제 밥 먹을 때나 볼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멜로가 체질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제가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뭘 봐야 되지? 이제 뭘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그때 저희 그 라이브 하면서 25, 21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되게 재밌다고 해서 이제 추천으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 21 거기 촬영지가 전주예요? 아, 진짜요? 뭔가 다는 아닐 텐데? 다는 아닐 테고. 어디지? 전주 어디지? 전 전주에서 그런 곳을 본 적이 없는데. 전주 어디예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나중에.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는 드라마인데 25, 21 이게 네, 저도 유행 저도 요즘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좀 지나고 나서 혼자 뒷북하는 스타일인데, 뒷북치는 스타일인데, 네, 지금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다! 제가 성격이 급해요. 제가 진짜 성격이 급해요. 한옥마을이에요, 거기가? 한옥마을인가? 그럴 수 있죠. 한옥마을일 수 있죠. 아, 진짜요? 나이도 집이 한옥마을이래. 진짜요? 왜, 하긴 제가 집 하나하나를 다 알 리가 없겠지만, 제가 사실 한옥마을 쪽을 잘, 한옥마을은 아는데, 이제 그쪽 주변에 있는 그런 동네를 많이 안 가봤거든요. 뭔가 좋다.
자습 중인데 라이브 보고 있다고요? 그래도 돼요? 이거 맞는 거야? 그럼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제가 공부하러 가라고 해도 안갈 거잖아요, 그쵸? 본인 의지니까요, 그쵸? 조금만 보다가 공부하러 가요. 아, 보라트 그릴 때 멤버들이 많이 놀렸어요. 아니, 언제였지? 언제였지? 그게 저희 아마 그 인스타에 올라갔을 텐데, 그 저가 이제 핑크색 셋업을 입고 연습을 갔는데, 리아가 핑크색 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핑크색을 옷을 사긴 샀거든요?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입지 못해요. 생각보다. 그래도 원래 항상 입었던 스타일이 있으니. 그래서 그날은 뭔가, 그냥 아, 되게 그 옷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아, 입고 가야겠다고 갔는데, 우연찮게 위에도 핑크 바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아, 그냥 뭔가, 아, 그냥 사진 이렇게 찍자고 이제 찍었죠. 우연의 일치가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아마 좀 단색의 옷을 입고 왔던 것 같은데, 저희끼리만 너무 화사하니까. 근데 그거 입고 이제 나오다가 나이가 들면 귀여워지고 싶어진대 이러면서 그러다가 볼에 하트 그리는 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살 언니가 귀여워지고 싶나 보다 이러면서 언니들이 귀여워지고 싶나 보다 이러면서 볼에 하트까지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아, 네. 아니 근데 그때는 뭔가 아, 귀여워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하트 이모지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볼 옆에 이렇게 있는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걸 많이 쓰는데 얼굴도 지울 겸 그냥 되게 앞에 펜슬 립이 있길래 그냥 저도 막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어서 그냥 이렇게 딱 그리고 위지한테 이렇게 보내준 건데 보내준 건데 아 멤버들이 봤다고 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두고 봐 다들 두고 봐. 미찌가 좋아했으면 됐죠, 그쵸? 멤버들이 그냥 계속 그냥 저랑 근데 저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리아한테도 한 말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볼에 하트 그린 건 저긴 한데 그때 아마 핑크색 약간 이런 바지 그 컬러가 좀 되게 평소에 안 입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냥 갑자기 언니 둘이 딱 그거 입고 오니까 늘리고 싶었나 봐요. 굴하지 않지. 난 앞으로도 핑크를 입을 거지. 나 앞으로도 볼에 하트를 그릴 거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겠어.
그래서 그때 아, 아니거든 아니거든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얼굴이 점점 더 빨개지는 것 같아. 덥나 봐요. 오늘 머리 예쁘다고요? 제가 묶은 거예요. 잘 묶었죠? 캡처 타임. 잠시만요. 조금만 다시 묶을게요. 여기 옆에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 쓰여. 옆머리도 진짜 많이 자라긴 했어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아,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 와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게 복화술? 복화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있지, 진짜 가고 싶어서요. 이제 진짜 가고 싶어서요. 왜 이렇게 반쪽알이가 됐냐고요? 제가요? 반쪽알이가 됐나? 어디 봐서요? 반쪽알이. 반쪽알이, 반쪽알인가? 한번 더? 캡처 타임 한번 더? 그치, 진짜 보고 싶어져. 왜 나는 예지가 읽는 댓글을 못 보지? 오, 그래요? 여기 전다 보이는데. 그럴 수 있죠. 팬미팅 뭐 준비했냐고요? 비밀. 안 돼요. 저는 스포를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스포를 물어보지 마세요. 저에게 스포를 물어보시면 안 돼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비밀이 많아. 여러분, 근데 공식 비밀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너무 공식 비밀이잖아. 내가 괜히 잘못 누설했다가, 어? 안 돼. 난안 돼. 난 그럴 수 없어. 여러분, 모르고 딱 이게 봐야 재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쵸? 얼굴이 빨갛네. 얼굴이 빨갛네요. 그쵸? 난 스포당하고 봐도 재밌던데. 안 돼. 안 돼. 맞아요. 서프라이즈가 최고지. 그쵸? 서프라이즈가 최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내일 주말인데, 주말인데 뭐할 거예요? 토요일부터 쉬나? 일요일만 쉬나? 다 다르죠. 와, 학원 이제 끝나서 들어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그럼요. 당신을 기다렸죠. 당신을 기다렸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TMI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요? TMI. 티가 거의 짜내고 있어. 있을 텐데 오늘 생각보다 뭐였지? 제가 너무너무 귀여운 걸 봤는데 그게 이제 그. 이렇게 안고 있는 인형인데 연필꽂이를 안고 있는 곰돌이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꿀단지처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필꽂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고. 근데 보고 나서 아 갑자기 리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거 너 생각난다 하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리아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나중에 방에다가 리아가 생각이 날수 있게 제가 샀습니다. 그 연필꽂이 제가 샀습니다. 요런 TMI.
그래서 니한테도 보냈어요. 이거 너 생각이 난다. 왜 앞으로도 내가 너 생각을 할수 있게 내가 샀어. 이건 내가 샀어. 라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제가 아직 안 치워가지고 문 앞에 바로 있긴 한데.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가지고. 네. 제가 샀어요. 진짜 귀여운 거에 진짜 약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귀여운 거. 그때 제가 자랑했던 그 오리 에어팟 케이스도 그렇고. 진짜 랴 닮았던, 그쵸? 그 꿀단지 그거 보고. 그.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아, 네. 진짜 귀여운 걸 너무 좋아해서. 귀여운 캐릭터. 그래서 제가 저희 햇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위치 진짜 너무 좋아하잖아요. 연필꽂이 치고 너무 큰데? 아니에요. 근데 막상 제 필통에 있는 걸다 넣으면 꽉찰것 같아요. 꽉은 아니더라도 그 여기 이렇게 안고 있는데 여기 풍선도 있대요. 그건 또 따로 사야 된다고 해서 풍선까진 사진 못했습니다. 풍선은 사지 않고 네, 이것만 이렇게 사 갖고 왔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 방에 잘 두고 볼 때마다 리아를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리아가 웃더라고요, 엄청. 본인 생각난다면서 너가 산게 웃더라고요. 내가 쓸 거야.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나요?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딸기를, 막 아이스크림 안에 딸기가 크게 얼려져 있거나 이런 거는 잘안 먹는 것 저희 멤버들이 과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과일은 사실 제가 돈 주고 사 먹진 않고, 있으면 먹는? 저한테는 그 정도의 음식이었는데, 숙소 같이 살면서 과일을 진짜 많이 먹게 된것 같아요. 멤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뭔가 저에게 딸기는, 달면 너무 맛있지만, 뭔가 저에게 딸기는 약간 좀 신 느낌이 좀 세서, 막 케이크 먹을 때나 아니면은 뭐 아이스크림 먹을 때나, 그럴 때 과일은 잘안 먹어요. 위에 이제 토핑처럼 올려져 있는 과일들은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다른 과일도 뭔가 그런 것 같아. 가끔 먹으면 따로 먹지 뭔가 이렇게 위에 토핑으로 있는 건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예진은 밥 위에 과자 얹어 먹어요. 저 요즘에 과자 막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제 입맛이 안 변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게 조금씩 변하긴 하나 봐요. 그렇다고 안 먹는 나는 아니지만 옛날만큼 지금도 과자를 몇개 사뒀는데 진짜 잘안 먹게 돼서 요즘에 끼니를 정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밥을 전 반찬파예요. 반찬파. 건더기파. 국물 먹으면 건더기 많이 먹고 밥 먹으면 반찬 많이 먹고. 그렇죠. 그동안 과자 먹었던 게 먹을 게 없어서 그랬던 거였나? 아니 여러분, 제가 과자에 대한 저의 사랑은 아직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혹시 모르죠. 지금 잠깐 그럴 수 있... 지금 잠깐...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바쁠 땐 그 끼니를 어쨌든 먹을 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뭔가 바쁠 때는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때우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참 엄청 바빴을 때, 지금도 바쁠 때, 그냥 바쁠 때는 가끔씩 밥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주워 먹는 게 좋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먹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또 막상 계속 요일에 이제 또 집에 있었던 시간들이 또 많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자를 생각보다 또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 밥 같은 걸 좀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아마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최가 과자. 최 과자는 감자 과자. 칩. 이런 거. 그래도 아직 과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음료는 못 끊겠어. 음료 얘기 나와가지고, 음료는 못 끊겠어요 여러분. 진짜 음료는 안 돼. 음료는 진짜 안 돼요. 진짜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료, 과자보다 뭔가 요즘에는 음료를 더 많이 먹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전 군것질 좋아하나 봐요. 군것질 좋아하나 봐요. 우리 미찌가 제가 과자만 먹을 줄 먹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버블로 밥을 뭐 먹었다 이렇게 보낼 때도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위치는 꼭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길. 물 좀 마셔요, 하트. 알겠어요. 물 좀 많이 마셔볼게요. 벌써 시간이 8시가 좀 넘었네요. 아까 좀 있었던 어색함이 좀 풀린 것 같아. 그쵸? 이거 상당히 거슬리는데, 이 친구. 이렇게 와서 요즘 근황? 요즘 근황? 이렇게 좀 소소히 얘기하니까 좋네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보니까 얼굴 많이 보여줄게요.
자주 자주 와. 알겠어요. 자주 올게요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많이 합시다. 그러니까요, 벌써 46번째 V라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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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마 V앱 오래됐네요, 그쵸? 혼자서 그렇게 무슨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쵸? 오늘 V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100번 가자. 그럼요, 가야죠. 100번쯤이야 뭐 채우겠어? 이런 거에 은근 그런 거에 은근 집착한다고요 저. 빨리 100회 채워야지. 오늘 하루 마무리도 다들 잘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V로 좀 덜 심심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다시 카메라랑 좀 친해져야겠어. 오늘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오랜만이죠. 오늘도 고생했어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